제가 IBM을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토요일 날 논다, 이거였어요. 제가 입사한 시절에는 토요일 날 노는 회사는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 빼고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과감하게 선택해 제가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IBM이 그 당시만 해도 그 IBM 회사가 베이직 빌리프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의 베이직 빌리프, 기본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개인 존중이었습니다. 영어로 respect for individual. 그러니까 개인을 존중한다. 이게 IBM 회사의 기본 철학이었어요. 두 번째 IBM의 철학이 뭐냐면 고객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두 번째 IBM 회사의 철학이었고 세 번째가 모든 일에서 최고를 추구한다. 이거였어요. 내가 정한 건 아닌데 가서 제가 정하는 것보다 그냥 저걸 따라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저 세 가지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저거에 중심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직업인으로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개인 존중. 그건 뭐냐면 내 후배 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존중이라는 게 직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나 존대를 하고 언제나 하여튼 그냥 마음으로부터 리스펙트 하는 거를 했더니 나중에 거꾸로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걸 한 10년, 20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마 요인이었을 거고. 고객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일즈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 실적 채워야죠. 그런데 그게 고객한테 맞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고객한테 맞는 판단과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하니까 고객이 그거를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5년 후, 10년 후에 돌려주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를 추구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면 내가 하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흐트러 하는 일이 없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100%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을 여러분들, 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노베이션을 강조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본인 자신의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어떠한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평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와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일과 시간 이후에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배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다 아는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주제도 비슷하고 보는 관점도 비슷하고 뭐. 그래서 저는 일과 업무 시간에는 만나야죠. 업무 시간에 만나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업무 시간 이후에는 전부 다른 산업에 있는 사람들, 문화하는 사람,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무슨 뭐, 언론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배우는 게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 사람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훨씬 더 얻는 시각들을 아까 얘기한 수평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려도 뭘 알아야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폭넓게 아는 거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저 뒤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취업되는 상황에서 저와 같이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는 학부생들한테는 뭐 취업 5종 세트, 이른바 취업 8종 세트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만약에 지금의 대학생을 오신다면은 나는 이 활동만큼은 꼭 해보겠다. 이런 활동만 있으면 꼭 추천해보겠다는 활동이 있으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어. 영어라는 거가 뭐 상징하는 바가 커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고하는 거, 글로벌하게 바라보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저는 그거를 98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IBM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세상이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그 승부, 그 게임의 게임 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은 다 그것이 달리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가냐? 내 동기보다, 내 뭐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내가 빨리 가냐?
뭐 봉급은 얼마나 더 많이 받냐, 승진은 얼마나 더 빨리 했냐 라는 건데 제가 본부하는 그 인식은 틀렸습니다. 그 인식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인식이라고. 리더가 되는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하는 거라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게임이 아니라 얼마만큼 높은 산을 오르느냐의 게임이지 얼마만큼 빨리 산을 오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는 기초 체력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당신들이 뭐 하고 싶으냐라는 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조직, 얼마만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거를 정해야 돼. CEO가 뭐 100억 하는 회사의 CEO에서부터 100조 하는 회사의 CEO까지 있는데 무슨 CEO? 그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꿈 아닙니까? 그게 꿈. 그래서 제가 다시 하여튼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스스로를 찾는데 스스로가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자기의 모습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GDP 규모로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유효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 주로 빠른 모방자의 전략들이 더 이상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고, 따라서 혁신을 통한 창조적인 혁신자로서의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가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